통계를 보면요, 그 전보다 저 쌓이는 플라스틱이 무려 15%나 급증을 했습니다.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2021년은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 각종 각 군데에서 저 탈플라스틱 운동, 저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운동이 급속도로 네. 퍼져가고 있는 캠페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한 기업 뭐 이야기를 해볼까요? 즉석밥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도 플라스틱이 나오잖아요. 근데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즉석밥을 용기를 20개를 반납하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1,000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 뭐 30개를 한 달 동안 먹었다 4,000원을 벌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로 이 플라스틱을 다시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네.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경도 위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친환경 소비 활동을 이름이 재밌어요. 쓰테크라고 불러요. 네, 쓰레기 테크. 네. 그러니까 쓰레기를 통해서 돈을 번다, 돈을 모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요즘에 줍깅이라고 해서 조깅을 하면서 줍는다. 뭘 줍느냐? 이런 이제 폐기물들을 줍게 네.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청소용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즘 보면 뭐 페트병이라든가 캔 무인 회수기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여기에 주워서 넣으면은 현금을 쓸 수 있는 포인트가 받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또 많은 국민들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 리필도 예전에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죠. 했다면 이제 좀 다들 익숙해지는 맞아요. 그런 분위기가 네. 되고 있어요.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. 네. 리필 말 그대로입니다. 난 용기만 갖고 가고 내용물을 계속 받는 건데 어느덧 전국적으로 리필 매장 80개 이상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. 매력이 뭐냐? 반값입니다. 용기만 갖고 가면 내용물이 거의 최대 55% 넘게 저렴한데 샴푸, 바디워시 수천 원, 2천 원, 3천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다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요즘 백화점 가보시면은 종이 영수증 대신에 전자영수증 발급을 하면 100원씩, 뭐 1년간 최대 만 원씩 되돌려 받을 수 있고요.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선택하게 되면 또 1,000원씩 돌려받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저 탈플라스틱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서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 맞춰서 기업도 친환경, 탈플라스틱 나아가고 있고 그렇죠. 정부는 어떤 좀 대책이 있을까요?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플라스틱 두께를 뭐 줄이자라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컵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신설을 하고 있고요. 아예 지금 법을 하나 준비 중인데 포장재 사전 검사법입니다.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막 이런저런 포장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좀 이런 법으로서 얇게 적게 통제하겠다라는 또 입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탈플라스틱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